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 중인 청주시가 올해 지급 금액을 현수막 한 장당 1,000원, 족자형 현수막 한 장에 500원, 명함 한 장 5원으로 결정했습니다.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.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. 지난해 이 사업에는 4,628명이 참여해 보상금으로 2억 9,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.